오늘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인권위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전 시장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정부 여가위 등의 방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가혹한 2차 피해에 시달려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합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과 성 인식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박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책임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개월간 피해자의 편에 서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인권위가 박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는 하긴 했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고작 보여주기식의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2차 가해를 가했던 수많은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 지금도 여전히 침묵, 박전 시장의 뒤를 잇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 하나 던져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에 불과합니다. 그간 민주당이 저질러온 수많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전 시장 사건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될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입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사라지자 박전 시장의 측근 직원들인 이른바 6층 사람들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집단 린치해온 그런 사건입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그간 가해자의 편에 섰던 6층 사람들과 민주당의 저열한 성인식에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십시오. 그간 2차 가해를 저질러온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박영선 우상호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들여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박전 시장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더 가혹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는 아직 그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연대하며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박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 고맙습니다.